일단 합동은 요거는 수준은 합동이는 조금 그 전개 자체가 이 단원이 조금 약간 빌드업이거든요. 수투도 그 1단원 이해 못하면 2단원 이해 못가고 2단원 이해 못하면 3단원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누적누적 되면서 개념이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좀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경우의 수에서 썼던 스킬을 확률에서 쓰는 거고, 그 확률에서 썼던 뭐 독립시행 이런 느낌을 통계에서도 쓰기 때문에 얘도 하나라도 놓치면 얘가 안 가요, 개인 내용이. 그래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에 나오는 순열과 조합은 옛날에 1학년 2학기 때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들고 온 거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좀 확장되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자, 순열과 조합. 저 두 아이를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그냥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합의 법칙에는, 합의 법칙은 그냥 더해서 구해지는 경우고, 곱의 법칙은 곱해서 구해지는 경우인데, 요거를 정확하게 분간 못하면 경우의 수 다 틀립니다. 자,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A랑 B가 연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A 때문에 B가 일어난다거나, B 때문에 A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일 때는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더하면 된다.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짜장면집을 갔어요. 짜장면집을 가가지고 이제 요리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식사류가 이렇게 있겠죠. 뭐라 식사류. 여기에 이제 뭐 양장피 이런 거. 탕수육, 다 뭐? 어. 탕수육. 탕수육, 뭐, 라족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세 개 있었다 칩시다. 여기는 짜장면이랑 여기 짬뽕이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사건 A와 사건 B가 어떤 느낌이냐면, 짜장면집을 가서 요리를 선택하는 사건이 있을 거고, 식사를 선택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진 않는 건 거죠. 짜장면이면서 양극인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요리류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세 개랑 식사류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두 개를 합해서 총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이거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리랑 식사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할 건데, 지금 얘네 두 개가 지금 구분되어 있는 거니까 총 경우의 수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곱의 법칙은 뭔 거냐면, 이거 말 바꾸면 곱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방금은 그냥 요리류와 식사류 중에서, 그냥 요리류에서 고르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식사류에서 고른 사건을 B라 했을 때, 그냥 요리류랑 식사류 중에서 그냥 하나 고르는 거. 한 가지 메뉴를 고르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했다 치면은, 얘네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랑 이거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라라는 거니까 3 더하기 해서 그냥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메뉴가 다섯 개니까요. 얘는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수가 N이고, 그 각각에 대한 사건 B가 일어날 경우 수가 N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두 개 다 고르는 거야. 요리류 중에서 한 개 고르고, 그 다음에 식사류 중에서 하나 고를 겁니다. 이해가죠? 그럼 요리류에서 양장피를 뽑았을 때 식사류가 짜장면일 수도 있고 짬뽕일 수도 있는 건 거고, 이 얘기인 거예요. 자, 두 사건 A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고, 사건 A가 이거면은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각각에 대해서라는 거는 양장피를 뽑았을 때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식사류에서 뽑힌 경우 수 두 가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탕수육 뽑았을 때 짜장면 짬뽕, 라족이 뽑았을 때 짜장면 짬뽕,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그때는 이 사건도 발생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얘 사건도 같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건이 경우의 수가 끝날 때까지는, 이게 지금 상황이 얘만 써버리면, 내 말 잘 들어봐요. 얘만 써버리면 요리류에서만 지금 고른 경우인 거잖아. 이해가? 근데 내 사건이 뭐냐면 요리류랑 식사류에서 다 골라줘야 되는 거죠. 한 개씩. 이해가? 그럼 사건이 안 끝났잖아요. 사건이 끝날 때까지 경우의 수 그냥 계속 곱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랑 이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사건 끝날 때까지 계속 곱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여섯 가지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가 맞잖아요. 말 조금 다른 거 알겠어요?
일단 눌려볼까? 풀다 보면 당감됩니다. 다음 순열이 뭐냐? 자, 서로 다른 N계에서 R계를 택하여 일렬로 나란하는 것을 N계에서 R계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거냐? 그냥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를 다 골라다가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다섯 명이서 칩시다. 이게 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이 다섯 명을 뭐, 일렬로 그냥 세울 거예요. 일렬로 그냥 나란히 세울 겁니다. 맨 처음에 오는 애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오는 애, 세 번째 오는 애, 네 번째 오는 애, 다섯 번째 오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오는 애는, 자, 세 명만 뽑자. 세 명만 아이스크림 사러 보내면서 그냥 일렬로 이렇게 차례대로 서가지고 이제 보낼 거예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 거야? 다섯 명 중에서 아무나 앞에 이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는 건 거고, 그 다음에 그럼 한 명 왔겠죠? 그게 뭐 A였다 치면 이제 째끼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 거야? 네 개. 그 다음에 뭐 C였다 칩시다.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명 중에 한번 뽑아가지고 그냥 안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써놓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꼬팔했잖아요. 여기 앞에만 서면 사건이 안 종료된 거잖아. 그럼 두 번째 애가 서는 경우의 수랑 높여야 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세 번째에 아무도 안 섰으니까 사건이 안 끝났잖아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 곱하여 그게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이까지라서. 그럼 요게 다섯 명 중에서 N계에서 세 명을 뽑아가지고 R계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뽑아서 일렬로 나열까지 하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P로 표현해요. P. 몇 명 중에서 뽑은 거야? 그치. 몇 명 중에서 서로 다른 것의 개수. 여기 선택지를 쓸 거예요, 선택지. 내가 몇 명 중에서 뽑을 건지, 그 선택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다섯 명 중에서 뽑을 거고, 몇 명을 뽑는 건 거야? 세 명을 뽑는다. 5P3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계산은 여기서 세 개만큼 연속된 수 줄이면서 하나씩 곱해가시면 그게 순열의 방법 개수가 되는 건 거죠. 순열 개수는 NPR이라고 하면 N부터 R계까지 N-1을 줄을 곱해가시면 되는 거고, 그 이유는 맨 앞에 서는 거 N개, 그 다음 N-1개, 그 다음 N-2개 이렇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팩토리얼이죠. 팩토리얼. N팩토리얼은 뭔 거냐면 N부터 N-1, N-2 이렇게 주르륵 써가지고 그냥 1까지 싹 다 곱하는 게 팩토리얼일 거잖아요. 그 팩토리얼로 내가 표현해보면은, 뭐 이용해보면은 NPN이라는 거는 이게 N팩토리얼이죠. NPN이면은 N개를 그냥 1로 나열시키겠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N개를 뽑았다는 게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1로 나열시키는 거니까 N부터 자리가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곱해갈 거고 그게 N팩토리얼이다. 자, 이런 거는 좀 잘 표현을 기억해주세요. 자, NPR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그냥 N팩토리얼 다 돌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5P3 내가 해볼게.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거 내가 5팩토리얼에서 뭐를 나눈 거랑 다름이 없냐면 얘만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만 나눠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걸 내가 NPR로 표현해보면 N팩토리얼에서 여기서 개수가 3개랑 3개 빼고 이 1만 지금 팩토리얼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N에서 R을 뺀 개수만큼만 팩토리얼로 돌리면은 남는 게 얘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PR이라는 거는 N팩토리얼에서 N만 쌀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5팩에다가 5에서 4 빼면 2팩인데 2팩 빼 나누면은 5, 4, 3 남는 거잖아요. 요 표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히 조합은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되고, 요거는 빈칸 문제에서 잘 추론되기 때문에 요 기억을 해 주시고 계셔야 됩니다. 별표 치시고요. N팩에서 N-R팩토리얼을 빼는 겁니다. NPR보다는 NCR을 팩토리얼로 표현한 방법이 더 많이 나와요. 자, NP0은 1이고 0팩토리얼은 1이다. 자, NP0이라는 거는 이건 뭐 팩토리얼 돌릴 게 없잖아요. N개 중에서 0개 아무것도 뽑지 않고 돌리는 거를 그냥 경우의 수를 인지하면 그냥 한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N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경우의 수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을 이해하면 좀 더 쉬워요. 얘는 뭐 뭐냐면 n 팩토리얼에서 n에서 0 빼면은 n 팩토리얼인 거잖아. 위에 표현대로 내가 해보자면. 그럼 똑같은 거니까 1이라고 이제 수식으로도 일단 말이 되죠. 이렇게 됐어. 자, 0 팩토리얼은 왜 1이냐면 자, 2 팩토리얼이 2 곱하기 1이죠. 이해가? 그럼 1 팩토리얼은 내가 뭐라고 써도 되냐면 여기 2 팩토리얼에다가 2를 나눠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맞잖아. 여기서 2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3 팩토리얼 갖다 칠까? 얘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럼 2 팩토리얼을 갈 때 내가 3 팩토리얼에다가 3을 나눠도 이게 2 팩토리얼 되는 거란 말이에요. 3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걸 2 팩토리얼 표현하면은 2 팩토리얼 나누기 2가 되는 건 거죠. 그럼 딱 1 맞잖아요. 1 팩토리얼 1이 내가 맞다 이거잖아요. 그럼 하나 더 줄였다고 치면은 1 팩토리얼을 1로 나눈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1에서 1을 나눈 거니까 1이 맞잖아요. 이해 갔어? 이렇게 수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냥 0 팩토리얼은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것 자체도 경우의수로 따지자면 그냥 한 개다 라고 그냥 치자는 거예요. 는 1입니다. 0 팩토리얼은 1인 거예요. 올려볼까? 자, 조합은 뭐였냐면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만은 일렬로 세우질 않습니다. 그냥 뽑는 거예요. 이게 뭐 조합이다라고 이게 말을 해버리면은 내가 경우의 수를 온갖 걸 이제 다 계산하게 될 텐데 이게 뭐 조합이니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뭐 쓸 수가 없거든요. 다 이런 걸 써갈 건데 조합은 그냥 몇 개 중에서 뽑을 때 쓰는 방법인 겁니다. 나열까지 다 지킨다고 그냥 나가 뭐 다섯 명 중에서 세 명 뽑는 거. 세 명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싶을 때 조합을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열은 안 시키니까 그냥 세 명 구성원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건지가 다 계산이 알아서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조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사람이 세 명 있었다 칠게요. 세 명 있었다 칠게요. 세 명 중에서 내가 두 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어디 보낼 거예요. 그걸 일단 순열로 먼저 계산하는 거야. 자, 두 명을 뽑겠다 했죠. 그럼 원래 순열에서 경우의 수는 맨 첫 번째 올 경우의 수가 몇 개인 거야? 세 개고 그 다음에 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해? 여섯 가지인데 이거는 순열이기 때문에 내 경우의 수 다 써보면 어떤 거냐면 A랑 B 이렇게 썼을 때 B랑 A가 이렇게 썼을 때 A랑 C, C랑 A 그 다음에 B랑 C, C에서 B 이렇게 순서로 써보자면 이렇게 여섯 가지가 발생하는 건 거죠. 근데 조합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같은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먼저 서고 B가 그 다음 서고 얘는 B가 먼저 서고 A가 그 다음 서고면 순열에서는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누가 앞에 섰는지가 다른 거니까. 근데 조합은 그냥 두 명 구성원을 내가 채울 건데 그냥 얘도 A, B가 뽑히고 얘도 A, B가 뽑힌 거잖아요. 얘가? 그럼 얘네가 조합에서는 그냥 A, B 한 세트 여기는 A, C 한 세트 B, C 한 세트 이게 다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동그라미 느낌이는 어떻게 되냐면 조합을 계산할 때는 이게 순열의 방법수에서 계산된 거죠. 이해 갔어? 순열의 방법수에서 계산된 것 중에서 지금 몇 개의 경우의 수가 한 세트로 지금 계산되는 건 거야? 두 개가 이게 결국은 한 가지 경우의 수인 거란 말이야. A, B가 다 같은 조 이런 얘기인 거란 말이야. 얘도 A, C가 같은 조, B, C가 같은 조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무슨 얘기인 거냐면 여기서 한 경우의 수가 지금 두 배 불려져 있기 때문에 2를 나눠줘야 이게 조합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럼 내가 세 개로 조금만 늘려볼게. 자, A, B, C가 있었고 이거를 내가 D가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내가 순열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은 3명을 뽑을 거예요. 4P3이죠. 4P3.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3명 쭈루룩 1열로 세우면은 4,3,2가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순열의 방법수가 나온 거잖아요. 이해가? 그럼 조합을 계산할 거면은 이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중복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A, B, C 이거 하나만 해볼게. 자, A, B, C 지금 같은 경우에서 몇 개 발생하는지 보세요. 자, 이게 순열에서 다른 경우의 수로 인지되는 겁니다. A가 먼저 B, 그 다음 C고, A가 그 다음 C, 그 다음 B인 거잖아요. 그 다음 또 A, B, C로 만들 수 있는 순열이 많죠. 뭐 B, B, C도 있을 거고, C, A, B, C, B, 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A랑 B랑 C랑 다 준조가 된 건데 순열에서는 조합에서는 한 경우의 수일게 지금 6배나 풀려져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그걸 어떻게 계산했느냐면 내가 지금 3명을 뽑겠다 했잖아. 3명을. 4명 중에서. 이해가? 3명을 뽑겠다 했을 때 이 구성원들끼리 일렬로 나야 되는 방법 수가 순열에서는 다 다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복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입마들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그 경우의 수만큼 배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럼 3명이 일렬로 세워지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 아니에요. 이게 조합의 개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요게 이제 순열로 계산한 방법이고 그러니까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방법 뽑아서 나열까지 시키는 거잖아. 4P3이라는데 4명 중에서 3명 뽑아서 나열 시킬 방법 수가 4, 3인데 3이 조합에서는 이 3명이 일렬로 나열되는 방법 수만큼은 중복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난 나열까지 시킬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셔야 조합의 개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게 조합인 건 거고 그래서 조합의 수는 NCR 뭐 콤비네이션이죠. 근데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때 쓰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요. 그냥 뽑을 때 쓰는 겁니다. 5명 중에서 3명 구성을 그냥 뽑았을 때 몇 개 경우의 수가 있는가 뽑을 때 쓰는 거고 그 계산법은 순열을 좀 빌려와요. 순열을 먼저 돌린 다음에 중복되는 걸 나눠버리는 거죠. 그럼 아까 NPR이 뭐였냐면 얘였거든요. NPR이 N팩토리얼에서 N-R팩토리얼을 나누는 거였잖아요. 거기다가 R팩토리얼 한 건 더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NC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NCR이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팩이라는 거. 원리를 알면은 굳이 딸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순열에서 저 뽑히는 N들이 팩토리얼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NPR을 그냥 먼저 쓴다 생각하고 N팩에서 이거 나눈 거. N-R팩토리얼 뺀 거. 팩토리 돌리고 얘 한 번 더 팩토리얼 돌리면은 이게 NCR인 거예요. 이어서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자 NC0은 몇이냐? 뭐 NP0이랑 똑같은 거죠. NP0에서 0 팩토리얼도 1인 거니까 NC0은 1이고 NCN도 1이고 조합해서 이건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냥 여기 0이거나 숫자 똑같을 때는 항상 1이다. 그 다음 N식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N 곱하기 뭐래 여기에서 한 개 돌린 다음에 1 팩토리얼 나누는 건데 그냥 N개가 되는 건 거죠. 자, 2번, 두 번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많이 써요, 그냥 계산할 때. 자, 이거 내가 직관으로만 이해를 해볼게. 5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내가 5C3이란 방법을 쓰겠죠. 이거 이해가. 어떤 느낌이냐면, 5명 중에서 그냥 뭐, 대회 출전할 때 했을 3명을 뽑을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안 뽑히는 애들 뽑는 경우의 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3명을 뽑겠다는 얘기는 안 뽑히는 2명을 뽑는 거랑 똑같은 경우일 수 거라고. 이해가? 뽑혔을 때 안 뽑히는 것도 무조건 발생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5C3이나 5C나 늘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C, 뭐 6C다 칩시다. 7명 중에서 뭐 6명을 아이스크림차로 보낼 건데 뽑을 때 경우에서 76이었겠죠? 이거나 안 뽑히는 한 명 뽑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라고요. 이해가? 그런 관계인 거죠. 조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NCR과 NCN-R이 늘 같아지는 거고 이걸 뭐 팩토리얼로 뭐 정리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확통이잖아요. 사실 이 세 가지는 고1 때 하거든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 거고 근데 그때 내가 이거를 그냥 이 팩토리얼로만 이렇게 설명을 못했는데 조금 지나면 이항용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 무슨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거기서 이게 한 번 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갈 겁니다. NCR은 OC 뭐 3에다 칠까? 이게 누구랑 똑같아지냐면 하변수로 표현됐을 때 얘보다 하나 줄은 거 4C3이랑 그 다음에 4C 여기서 하나 더 줄인 거 이게 한박 같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알아요. 이게 5, 4, 3이고 여기가 3, 2, 1이죠. 이해가? 얘는 4, 3, 2고 뭐 4C1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 2,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4, 3이고 2, 1이죠. 이거 다 쓸 수 있겠지.
3, 2 하면 여기 10인 거고, 얘 날리면 여기 4인 거고, 얘가 6이 되면서 항상 같아진 데는 6인 거예요. 요거는 그냥 성질로 쓰는 거기 때문에 증명은 얘로 확인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직관으로 이해하기 좀 힘들어서 외워보세요. NCR이라는 거는 여기서 하나 뺀 거, N- 이 둘 다 지금 얘보다 하나씩 작은 숫자들인 거예요. 얘 그대로 데리고 온 거랑 여기서 1 하나 더 빠진 거에 합으로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잘 쓰진 않은데 가끔 문제에서 좀 이용되기 때문에 빈칸 문제에서 외워놓으세요. 늘려볼까? 늘려줘주면 문제를 풀어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보여주세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이 되는 경우에서, 이게 중립 때도 다른 건데, 뭐, 또는이 나오면 더하고, 뭐, 그리고가 나오면은, 뭐, 곱하고, 뭐,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또는을 기준으로, 왜냐면 이게 무조건 더한다고 해서 또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 경우에서는, 중복되는 것만 한번 빼줘야 되기 때문에, 사건을 일단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고,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어떤냐에 따른 뭐 사건인데, 합이 5인 게 있고, 합이 10인 게 있는데, 5이면서 10일 순 없잖아요. 이해가? 합이 5거나 아니면 10이거나지,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라고. 숫자가 뭐 더했는데, 5도 되고, 10도 되고 이런 숫자는 없잖아요. 5이거나 아니면 10이거나 딱 정확하게 분류되죠. 이때는 A가 일어나는 사건 경우에서 따로 구하시고, B가 일어나는 사건 경우를 따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A랑 B는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얘가 발생한 사건과 얘가 발생한 사건을 총 합해서 몇 가지의 경우의 수다라고 하면 그게 맞다는 이런 거죠. 이거 곱하는 게 아닌 겁니다. 5거나 10이거나 하고 사건 끝난 거예요.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만 곱해냈으니까. 어쨌든 두 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합이 5가 나오는 거는, 자, 순서상 쓰는 연습 이제 천천히 하세요. 생각보다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순서상 문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규칙성 있게 찾아야 됩니다. 누락을 절대 안 돼요. 자, 작은 것부터 천천히 올라가요. 1이 들어갔을 때 몇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두 개의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이 서로 다른이란 말 자체가 순서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A 주사위에서 1이 나온 것과 B 주사위에서 4가 나온 것, 그리고 A 주에서 4가 나온 것과 B 주사위에서 1이 나온 게 다른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2, 몇일도 있고, 3도 있을 거고, 더해서 5니까, 그 다음 3, 그 다음에 4, 이게 서로 다른 주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합이 5가 나오는 걸 A 사건이라 해서 치면. B는 10이 나오는 걸 했는데, 1은 9랑만 되는데 주사위 눈에 9가 없고, 2랑 8도 없고, 3이랑 7도 없어서 뭐랑 뭐부터 출발하는 거야? 4, 6이 됐죠. 그 다음에 5, 5 있을 거고, 이거는 뭐 바뀌어도 똑같기 때문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6, 마스 몇 개 있는 거야? 세 가지 있는 건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나도 맞는 거고, 이 사건이 일어나도 맞는 거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총 7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다 라고 더하는 얘기인 겁니다. 사건 두 개를. 그다음 2번,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되는 경우일 수래?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의 범위가 그리 크지 않아요. 합이라는 게 최소 몇이랑? 최소 몇이야? 2부터 출발하는 거네. 1, 1 나왔을 때 2부터 출발하잖아요. 제일 큰 게 몇인 거야? 10인 거잖아. 그럼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뭐뭐 했냐면 몇이었거나 합이? 4였거나 아니면은 8이었거나 아니면은 10이 이렇게 또 세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었겠죠. 뭐 얘도 합이 뭐 뭐거나인데 쟤네가 뭐 합이 4면서 8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합이 4인 경우랑 합이 8인 경우랑 합이 10인 경우, 12인 경우를 따로 구해서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럼 합이 4인 경우는 1, 몇이랑? 그치, 2, 3, 그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합이 8인 경우는 1,7이었기 때문에 2,6부터 가죠. 그 다음에 3,5, 그 다음 4,4, 9, 5,3, 이거 6,2개 쪽은 몇 개인 거야? 5가지고, 합이
합이 12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합만 어. 그쵸. 요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이고, 사건이 뭐 완전 종료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뭐래. 종료된 것들끼리이기 때문에, 걔네는 전부 다 더하셔서 아홉 가지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건이 10이라였는데 얘는 뭐 더 이상 진행되는 사건이 없어서 이렇게 끝나지만, 이 상황 안에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곱하는 거예요. 경우에서 나오는 것들끼리. 그리고 종료된 것들끼리는 그냥 더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 계속 이렇게 쓸 거거든요. 첫 번째 상황은 합이 4가 나오는 경우. 이거는 뭐 단순한 문제니까 뭐 세 가지 바로 나오는데, 이게 막 줄줄이 곱창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곱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이 상황 안에서는 곱하고 상황이 끝난 것들끼리는 더하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돌려보세요. 자, 곱의 법칙. 자, 곱해서 구하는 경우가 어떤 건지 좀 감각을 좀 키우셔야 돼요, 이거. 뭐, 딸딸 외우지 않습니다, 학통은.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린 건지 좀 감을 익혀야 돼요. 자, 144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약수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은 소인수분해가 다릅니다. 약수 어쩌고저쩌고 이거에 뭐 개수를 구하라고 하든지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든지 그냥 무조건 소인수분해부터 때려야 돼요. 소인수분해로 하셔야 되고, 그럼 144라 했으니까 144 일단 소인수분해 하자. 얘는 뭐 12의 제곱이잖아요. 12의 제곱이니까 쭉쭉 찢어볼게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 됐을 거고, 그리고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게 소인수분해의 결과겠죠. 그 밑에 약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 지수에다가 몇 더한 거? 1 더한 거. 그다음 지수에다가 몇 더한 거? 1 더한 거. 그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수 개수는 지수에다가 1 더해서 몇이라 쓰냐면 5 곱하기 몇인 거야? 몇 개인 거야? 15개가 나왔을 거고, 가급가다가 약수의 총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통에서는 잘 안 물어볼 겁니다. 일단 알아두세요. 이 다섯 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의 약수들이란 말이야. 얘 네 제곱의 약수들. 그거 하나하나하나 맞으면은 1이랑 2랑 2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이랑 2의 네 제곱인 거죠. 이해가? 그 다음에 3의 제곱의 약수들을 다 쓰면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셀 자는 누구야? 1이랑 3이랑 3의 제곱 이렇게 있는 건 거죠. 얘의 약수랑 얘의 약수들끼리 막 곱하면은 그게 144 약수가 된단 말이야. 제일 간단하게 2의 제곱 곱하기 3, 12의 약수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자, 2의 제곱의 약수 뭐뭐뭐 있어? 1, 2, 2제곱. 다음 3의 약수 개수는? 3, 단순히 1, 3 이렇게 있는 거죠. 니네들끼리 다 곱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다 12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칸수가 6개라서 약수 개수는 3 곱하기 2로 6개라 쓰는 거고, 약수의 총합은 얘는 1 곱하기 1이고 얘는 1 곱하기 3이고 얘는 2 곱하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1이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얘가 나 지금 식 써는 거 뭐야? 얘랑 이 뒤에는 애들끼리 다 곱한 거 더하기, 얘랑 이 뒤에는 애들 곱한 거 더하기, 얘랑 이 뒤에는 곱한 것을 더하기, 전부 다 더해져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아이의 약수들을 차례대로 그냥 1부터 줄로 써서 더한 거에다 곱하기 얘네들의 약수의 총합을 하시면은 이게 144의 약수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걸 또 알아보셔야 되고.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양의 약수 이렇게 쓰고 하는데 이게 왜 곱의 법칙이냐? 말 그대로예요. 인마의 약수의 개수랑 인마의 약수가 곱해져서 만들어내는 애기 때문에 얘 약수의 개수 다섯 가지의 경우의 수와 얘 약수의 경우의 수 세 가지를 곱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그러니까 결국 144의 약수라는 거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1이랑 2랑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고, 얘는 1이랑 3이랑 3의 제곱을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다 곱해지면서 144의 경우의 수를, 144의 약수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순서상인 거니까, 여기 다섯 가지 경우의 수랑 여기 세 가지 경우의 수가 곱해지면서 1 곱하기 1, 1 곱하기 3이 막 다 만들어지겠죠. 여기 곱의 법칙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A 플러스 B랑 L 플러스 N 플러스 N이랑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전개를 할 건데 이 전개식에서 생기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경우에서 어떤 거냐면 일단 뭐랑 뭐랑 뭐를 일단 곱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뭐랑 뭐랑 뭐를 이제 세 번, 아, 두 번 곱하면서 항을 한 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A랑 B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사실. 내가 A, 여기서 A 곱할 거고, 여기서 L을 곱할 거고, 여기서 X를 채택했다 칩시다. 얘네들끼리 곱해서 이런 항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분배법칙이 그런 거잖아. 이거 이해가? 그럼 여기 두 번째 항에서는 N이랑 M이랑 N 중에서 하나 고를 거고, X랑 Y랑 Z 중에 하나 고르겠죠. 이거 되죠. 여기 두 가지 경우일 수 있고, 여기 세 가지 경우일 수 있고, 여기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동량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끼리 다 곱하면은 항의 총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골라가지고 다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18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올려볼까? 자, 축구 승부차기에서 5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자, 축구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 선수, 순서를 정할 거다. 그럼 5명이 일렬로 배열해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5팩토리얼입니다, 5팩토리얼. 120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원 10명이 어느 동아리에서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자, 10명이 있는데, 2명을 뽑을 거예요. 2명을 뽑을 건데, 대표가 있고 총무가 있는 거죠. 그럼 그냥 순서쌍을 내가 쓸 건데 그냥 첫 번째 운동 그냥 대표하고 두 번째는 총무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 10명 중에서 그냥 2명 뽑아가지고 1년은 날만 시키면 되겠네. 그게 10P인 건 뭐야? 2인 거죠. 2명 그냥 1년을 그냥 줄을 대열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 운동 대표해 두 번째는 총무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10 곱하기 9가 돼서 몇 개인 거야? 90까지 0이 좋아 있는 겁니다. 자, 네 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A, C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A랑 C를 미리 이웃하게 뭉탱이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너네 이웃하라 일단 두 개 묶어 놓고 대신 이 A, C가 이웃한다 했을 때 A가 먼저인지 C가 먼저인지는 다른 경우의 수인 거죠. 그럼 이미 이웃할 때 경우의 수 몇 개 발생한 거야? 두 개 발생한 겁니다. 아직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계속 곱해 나갈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럼 A, C는 이미 썼으니까 남은 애들은 누구누구 있는 거야? B랑 D 두 명 더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시고 한 명, 두 명, 세 명 이 채로 그냥 일률로 세워 넣는 거예요. 그럼 몇 팩토리얼인 거야? 3팩토리얼 되는 거죠. 그래서 6이 10이 12가지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돌려볼까? 자, 조합.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이 있는데 4명의 대표를 뽑을 거다. 근데 남자 2명이면 좋겠고 여학생도 2명이면 좋겠다. 그럼 결국은 남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는 건 거고 동시에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이제 끝나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3명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쓰는 방법이 5C인 거예요. 뽑을 때. 그럼 얘는 뭔 거야? 4C인 거죠. 근데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전부 다 일어나야 사건이 종료되는 거 아니에요. 4명을 뽑는 거니까. 너희들끼리 뽑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5, 4, 두 개만 돌려요. 팩토리얼을. 그 다음에 얘 팩토리얼을 나눠요. 그 다음 얘도 4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이렇게 쓰면 조합이 계산되는 거예요. 나눠주시고 나눠주셔서 10 곱하기 6이 돼가지고 몇 개인 거야? 60까지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A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와 B를 포함하여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자, A랑 B를 일단 포함해서 뽑아가지고 1렬로 세워야 되죠. 이 사건이 순서를 잘 봐요. 일단 1렬로 세우는 거를 이거 한꺼번에 순렬로 한 번에 절대 계산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구성원이 AB 포함 5명이기 때문에 뽑는 걸 잘 뽑아야 됩니다. 일단 AB를 포함하게 뽑아주시고 이거 먼저 사건을
경우수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남그 다섯 명이 구성이 됐을 거 아니야 뽑았으니까 그 이후에 일렬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A, B를 포함해서 다섯 명을 뽑으려면은 A, B는 그냥 뽑은 거고 사실 남은 공도 몇 개 있는 거야? 다섯 명 뽑는 거니까 세 개 남은 거죠. 그럼 A, B를 포함해서 여덟 명을 했는데 A, B는 이미 뽑아놨으니까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건 거야? 여섯 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세 명을 뽑는 일인 겁니다. 요거부터 마무리를 해라고 일단 다섯 명 구성부터. 그럼 이게 6 뭔가야? 뽑는 거니까 C3인 거 C3. 아직 1열로 세우면 안 돼요. A, B 어디로 할지도 모르고요. 그럼 6, 5, 4 그 다음은 뭔거야? 3, 2, 1이라서 몇 개가 있어? 20가지 경우의 수가 뽑는 데만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A랑 B랑 여기서 뭐 누구랑 누구랑 누가 나왔겠죠? 경우의 수는 여기 20가지 있으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를 이제 마지막으로 1열로 돌리는 거예요. 1열로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개인 거야? 5 팩토리얼인 거잖아. 그럼 사건이 1번과 2번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내 11개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곱해야 되는 거. 20 곱하기 5 팩토리얼에서 240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시 이렇게 좀 올려볼까? 자, 원순열까지 일단 하고 풀 거예요. 자, 앞에 순열종합을 이 특강 개념이 아니라 앞에 뭐 특강에서 들을 거는 개념을 위해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순열종합을 그냥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통으로 하면 순열종합 개념이 안 들어오면 중복순열, 중복종합 뭐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저 앞에 것부터 집중해서 똑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학통에서 처음 새로 배운 내용인데 자, 원순열. 원순열은 뭐냐면 순열은 순열인데 이제 원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원형으로 배열할 거예요. 원형으로 배열할 때는 뭐가 순열과 달라지냐면 회전을 합니다. 회전. 회전을 했을 때 같아지는 거는 한 경우수로 칠 거예요. 잘 봐요. 일단 원순열은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을 할 거고 이 경우의 수는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 개수는 n-1팩토리죠. 왜냐면 이게 4명이 있었다 칩시다. A, B, C, D예요. A, B, C, D 총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원탁에 앉을 거예요. 짜장면 집가에 원탁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 테이블에 앉으시는 경우의 수 내고 계산해라는 입구입니다. 그럼 잘 봐. 자, 원탁이 있어요. 여기 이걸 보시면 여기 A하고 B하고 C하고 D하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C하고 D하고 A 앉았다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C하고 D하고 A하고 B 앉았고 마지막에 D하고 A하고 B하고 C 앉았어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왜냐? 회전에서 똑같아지면 다 같은 거라고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면에서 보면 A가 맨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B가 어차피 같은 모양이라서 B가 맨 위에 있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 그럼 A, B, C, D잖아 지금 순서가. 이 돌리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B, C, D, A로.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돌리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고 얘 한 번 더 90도 회전하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 경우의 수인 거 아니에요. 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일단 순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4명을 다 앉히는 거기 때문에 팩토리얼 간 거 돌려요. 4명 앉히고니까 4팩토리얼 다 돌리는 건 거죠. 그럼 이 4팩토리얼 안에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A, B, C, D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C, D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잘 봐요. A, B, C, D 이 순서였죠. 두 번째 B를 쓴 다음에 C 쓰고 D 쓰고 A를 이렇게 오게 한 겁니다. 한 번씩 땡겨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C 쓰고 D 쓰고 A 쓰고 B 쓴 거랑 마지막에 D 쓰고 A 쓰고 B 쓰고 C 쓰면은 이게 원래 이 A, B, C, D를 그냥 1열로 나열했던 다 다른 경우일 수란 말이야. 완전 배열이 엉망진창이잖아요. A, B, C, D 얘가 먼저 왔고 그 다음 얘가 먼저 왔고 그 다음 얘가 먼저 왔고 아예 다른 경우일 수인데 원순열이면 이게 다 같아지는 일인 거예요. 이해가? 이 배열이 순서가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이렇게 순서가 돼버리면은 원탁에 앉으면 회전하면 다 같아지는 일인 거예요.
그럼 지금 전체 4팩토리얼이라는 순열 경우의 수에서 각각이 먼저 오는 경우의 수 총 4가지가 중복돼서 계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를 나누는 겁니다. 이해가? 네가 먼저 왔을 때마다 다 같은 경우의 수가 하나 딱 한 세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4팩에서 4가 나눠지면 3팩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4가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N개를 그냥 1열로 쭈르륵 나란 다음에 이 같아지는 경우의 수가 N개가 한 명씩 밀려졌을 때 경우의 수가 다 중복된 거기 때문에 N을 나눠가지고 N-1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돌려볼까? 자, 그러면 오케이. 원은 알겠고 원탁에 앉을 때는 그냥 원순열 N-1팩토리얼로 하면 되는 걸 알겠어. 근데 정사각형 모양이라거나 직사각형 모양이라거나 정삼각형 모양에 앉을 때는 얘도 회전되면 같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정사각형도, 정사각형은 왜 없지? 한 번 더 눌려봐. 자, 정사각형도 원은 이렇게 생겼잖아. 뭐 한 몇 개 할 수 있어? 3, 4. 대충 몇 8명이 있었다고 칩니다. 여기 있던 애가 내가 몇 동이야 뭐? 아니 뭐 30동과 60동과 같은 이게 회전시켰을 때 여기 오면은 바로 겹쳐지는 거죠. 모양 자체가 원이니까 인마가 여기 왔을 때도 똑같은 말이고 얘가 여기 왔을 때도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명이니까 원순열이 8팩토리얼에다가 8이 나눠지는 이유 자체가 얘가 여기 왔을 때가 다 같은 말이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 지났죠? 근데 정사각형은 회전되면 같아지긴 하는데 원처럼 이렇게 다 같아지진 않아요. 자, 자리가 이렇게 8개를 해서 맞힐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원순열을 돌리긴 할 거예요. 얘가 그냥 8팩이 원순열이니까 8명 있어? 그러면 하나 빼가지고 7팩트로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얘도 일단 아 8명이고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의 수가 있네. 그럼 일단 원순열을 돌리기는 해요. 자, 원순열을 그냥 돌릴게요. 원순열 돌린 다음에 원순열 보다는 경우의 수가 덜 깎아져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 A가 여기 왔다고 칠게요. 이까지 괜찮지? 여기 앉은 게 어디 앉은 거나 다른 게 없다는 거냐면 자,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돌리면 이 자리랑 똑같아진 거예요. 이해가? 맞잖아. 그 다음에 또 돌리면 이 자리를 대변하는 것과 같고 또 돌리면 이 자리를 대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 앉았다는 거는 여기 앉은 거랑 똑같은 게 보여준 거예요. 아까 원순열은 여기 다 같은 거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았을 때도 있지만은 여기 앉았을 때는 방금 일어날 경우의 수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앉았다는 건 이제 뭔 거냐면 여기 앉았다고도 할 수 있고 여기 앉았다고도 할 수 있고 여기 앉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뭐 딴 거면 채워졌다고 A, B, C, D, E, F, G 있었다고 치고 그럼 원순열에서는 아까는 여기 앉은 거 여기든 다 똑같은 거니까 내가 나눠서 그냥 7팩이라 썼지만 사실 이 정사각형에서는 얘가 앉은 경우의 수가 지금 여기 다르고 여기가 다른 거잖아. 그래서 두 배로 풀려야 되는 겁니다. 원순열보다는. 이해가?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아이에게 8팩을 돌렸다. 이게 7팩 곱하기 훨씬 나아요. 이거 원순열 경우의 수예요. 원순열. 정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정사각형이 아니라 원탁이었다고 치면은 7팩토리얼이라고 이제 끝나는 문제인 거라고. 근데 지금 자리가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 이 정사각형에서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경우의 수만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경우의 수인데. 딱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이거는 회전했을 때 같아진 경우에서 더 줄어들어. 쟤처럼 그냥 직사각형. 얘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다 칩시다. 길이가 달라요. 이게 뭐 10이고 이게 뭐 8이고 뭐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회전하면은 갑자기 길쭉한 사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았다고 해서 여기 앉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회전하면 다른 모양인 거 아니야. 얘는 회전하면 똑같은 모양이니까 상관이 없었던 거고. 그럼 일단 몇 명이에요? 앉은 사람이? 몇 명이야? 8명이죠. 그럼 원순열이랑 먼저 돌려. 몇 팩토리얼인 거야? 7. 7팩토리얼인데 원순열보다는 저기서 더 많다고. 왜냐면은 다른 경우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앉았다는 게 누구를 대변하냐면 여기 앉은 걸 대변하는 겁니다. 이해가? 그냥 같은 자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 앉은 거는 돌려보시면은 얘랑 같은 자리인 거죠. 이해가? 그 다음에 여기 앉은 거는 여기 앉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돌려보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앉은 거는 여기 앉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내가 아까 원순열은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아서 7팩이지만 알고 보니까 다른 자리가 4개나 있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자리 수만큼 그냥 곱해주시면 이게 직사각형에서 앉힐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삼각형 해볼게. 자, 정삼각형도 회전하면은 꽤 많이 빠지죠. 하지만 원순열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앉힐게요. 자, 6명이니까 일단 원순열을 돌려요. 몇 팩토리얼인 거야? 5팩토리얼인 건 거고, 여기 앉았다는 거는 여기 앉은 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앉은 것도 되는 건 거죠. 근데 그럼 얘는 다 안 색칠됐잖아요. 여기 앉은 거가 여기 앉은 것도 되고, 여기 앉은 것도 되는 건 거지. 그러면은 원순열보다는 서로 다른 자리가 두 개나 더 있기 때문에 2를 곱하시면 이게 앉힐 수 있는 총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 자, 위로 한 번만 올라가볼까? 올라가세요. 위로 스크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거의 뭔 소린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냥 원순열 돌려서 서로 다른 자리의 개수를 계산해내셔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몇을 쓰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일단 눌려보세요. 눌려서 한 번만 눌리고 알아서 보시고 눌리고 눌리고 오케이.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있다. 여학생 3명끼리 이웃을 할 거예요. 이웃에서 앉는 거는 여기 뭐 ABC에서 좀 칩시다. 그냥 일단 뭉탱이로 뭉쳐놓으면 돼요. 일단 뭉탱이로 뭉쳐놓고 얘네들은 그냥 한 명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뭉탱이로 뭉쳐놓을 때 나름 여기도 지금 3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일렬로 서는 방법수가 여러 개 있었겠죠. 그게 몇 팩토리얼인 거야? 옳지, 3팩토리얼이 되는 건 거고, 그렇게 뭉탱이로 뭉치고 나면은 남학생 1번, 2번, 3번, 4번, 5번은 그냥 여기 5명이랑 얘랑 한 명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총 6명을 원탁에 앉히겠다는 얘기인 건 거고, 그럼 6명을 원탁에 앉힐 때는 몇 팩토리얼인 거야? 5팩토리얼인 거죠. 그럼 얘랑 얘랑 지금 다 일어나야 사건이 종료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됩니다. 계산은 하세요.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에 주자. 원순열에서 이런 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원팍에 지금 8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지금 아무도 안 앉은 거예요. 아무도 안 앉은 상황에서는 원순열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누군가가 와서, 지금 저 혼자 좀 별개입니다. 여기에 내가 앉았다 치기요. 내가 그냥 와가지고 내가 1도 안에 하면서 그냥 내가 앉아버렸어요. 자, 누가 앉은 순간 이거 이제 원순열이 아닙니다. 이해왔어? 아무도 안 앉아있을 때야, 아무도 안 앉아있을 때야 지금 내가 누구를 앉힐 때 원순열을 생각해서 회전하면 같아질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A가 왔어요. A가 일찍 도착을 했어요. 이 짜장면 집에 8자리가 사실 있는 거죠. 하지만 A가 앉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 겁니다. 내가 여기 앉으나 저기 앉으나 이리 앉으나 여기 앉으나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회전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온 사람이 여기 앉을 때는 회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는 8개나 할지라도. 그럼 이 바로 B가 왔다 칩시다. 이제부터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다 다른 자리를 잡는 거예요. 왜냐면 A가 앉아있으니까. A의 오른쪽이니.
기준을 삼아버리면은 이게 싹 다 남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B한테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해 맞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아무도 안 앉아 있을 때야 회전을 생각해야 되지만 누가 앉고 나면 원순열이 깨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앉혀달래. 그러면은 남자를 먼저 앉혀요. 남자를 먼저 앉힐 건데 다섯 명 있잖아. 다섯 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히려면은 자, 이 자리를 안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일단 자, 이 원이 있고요. 그냥 지가 일자를 들고 이게 앉는다고 생각합시다. 남들 이웃하지 않게라고 할 때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 말고 얘부터 먼저 앉힌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늘 그럼 다섯 명을 먼저 원탁에 앉힐 거야. 남자애 다섯 명을 몇 팩토리얼인 거야? 4팩토리얼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원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섯 명이 뭐 대충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다 칩시다. 그렇게 됐을 때는 4팩토리얼 경우에서 발생하는 거죠. 회전하면 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남은 요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다섯 자리가 있는 거죠. 이 다섯 자리 중에서 자 이제 지금 남자가 앉아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전부 다 다른 자리인 거예요. 이해가 좀. 왜냐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앉았고 D가 앉았고 이게 E가 앉아있는 상황이란. 왜냐면 내가 4팩을 계산해놨으니까 얘네 두 개 사이인지 얘네 두 명 사이인지 얘네 두 명 사이인지 다 다른 자리인 거라고. 그냥 누가 앉으면 원순열이 이제 그냥 파괴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다 다른 어떤 다섯 가지 자리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자리 중에서 세 명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 명을 세 개의 자리를 뽑아가지고 누가 앉을지까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이게 다 다른 자리가 있는 거고 이 다섯 개의 자리 중에서 세 개를 일단 뽑긴 해야 돼요. 왜냐면 세 명 앉혀야 되니까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 사이사이에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개를 뽑아가지고 누가 앉을지까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요? 뭐 여학생이 1번, 2번, 3번 있었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5번, 3번, 4번을 뽑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여자 1번이 앉을래, 여자 2번이 앉을래, 여자 3번이 앉을래 이거 배열까지 쭈르륵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건 순열인 거예요, 순열. 4팩토리얼로 일단 원순열 돌렸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자리 그럼 다섯 개 발생했죠.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 있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다 돌려줘야 여학생들 이제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여 1, 여 2, 여 3 이렇게 앉으면은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봤어? 요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려볼까? 네. 갔다 온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 오각형의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보여주세요. 자, 10명이 둘러앉는데는데, 얘가 어쨌든 회전해가지고 같아지는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원순열을 그냥 먼저 돌려요. 10명이니까 몇 팩토리얼? 9팩토리얼인 거고, 대신 원순열 보다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고. 서로 다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얘를 다 대별할 거고 얘가 얘를 대변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자리가 몇 개 있는 건가요? 두 개 더 있는 거니까 9팩 곱하기 1 하면 계산됩니다. 올려볼까요? 자,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영역을 초록, 노랑, 빨간, 파랑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그 회전축을 발견하시는 회전축을 여기다 색칠을 내가 할 건데 이 뒤에, 이 옆에 있는 애들은 모르겠지만 이 중간에 있는 거는요, 내가 초록색으로 색칠을 했다. 돌려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축을 먼저 색칠을 하셔야 돼요. 축이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경우의 수란 말이야. 중간에 초록색일 때, 중간에 빨간색일 때, 중간에 파란색일 때, 중간에 노란색일 때가 다 다른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회전이 적용되는 거는 이 꼬리들입니다, 꼬리들. 얘네는 돌리면 같아질 수도 있지만, 축은 아니에요, 축은. 돌려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축에 먼저 색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색깔의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다고? 그렇지. 여기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미리 색칠을 해놔요.
그럼 이제 세 개 남았죠. 왜냐면 각 영역에 한 가지 색을 칠한 됐으니까 남은 색깔 이제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빨간색을 색칠했다 치면은 초록, 노랑, 파랑이 있는데 그 초록, 노랑, 파랑이 초, 노, 파가 됐다 치면은 돌리면 파, 초, 노도 되고 뭐 노, 초, 파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세 개는 원순열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리 가서. 그럼 몇 팩토리얼인 거야? 세 개 원순열을 적용 거니까? 이 팩토리얼 이렇게 색칠 경우에서 계산한 거. 할 수 있겠어. 늘려볼까? 자, 오케이. 뒤에 꺼줘.